파인 램스울 702번 베이지 멜란지 색깔입니다. 코바늘은 6mm를 준비를 했습니다.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슬뜨기 130개 약 92cm인데요.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. 자기가 원하는 길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둥코로 사슬코 3코를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사슬코 하나, 그래서 총 사슬코 4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랫부분에 사슬코 하나 옆에 건너뛰고 그 한 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쪽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사슬코 첫 번째 거 건너뛰어서 두 번째 코에다가 한 길 긴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다가 다시 한 길 긴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또 한 길 긴뜨기 해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총 3번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사슬코 하나를 해주시고 아랫부분에 사슬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슬코로 중간 사이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기둥을 3번 세워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끝에 한 줄, 그 다음에 공간 비어져 있고 기둥이 3개, 공간 비어져 있고 기둥이 3개, 공간 비어져 있고 기둥이 3개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끝까지 한길 긴뜨기 하나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슬코 4코입니다. 기둥코가 3코이고 넘어가는 코 1코까지 포함을 해서 사슬코를 4코를 해주시고 현물을 돌려서 그 빈 공간, 첫 번째 빈 공간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한길 긴뜨기 2번을 하는 이유는 이미 사슬코로 기둥코 3코가 기둥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코를 2개만 더 떠서 총 3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한길 긴뜨기를 2번 해주셨고요. 그 다음 사슬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 빈 공간에 한길 긴뜨기 3번을 해주시면 됩니다.
자, 끝부분에 한길긴뜨기 3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3개의 기둥을 세워주시고, 그다음 사슬뜨기 4번, 기둥코 3번과 사슬코 넘어가는 거 1번, 그래서 총 사슬코 4번을 뜬고, 그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슬코 한 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 사슬코 4개를 뜨시는 거 맞죠? 그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빈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해주시고 마지막 빈 공간에 한길긴뜨기 1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사슬코 4번, 기둥코 3번과 사슬코 1번을 합쳐서 사슬코 4번을 해주시면 되고, 편물을 돌려서 빈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2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번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기둥코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, 사슬코 우리 아까 3번 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2번을 해서 총 기둥이 3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코를 한번 해서 빈 공간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 빈 공간에다가 사슬 한길긴뜨기 3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남은 실은 마지막 고리 안에 넣어서 당겨주세요. 바늘에 실을 걸어서 숨겨줍니다. 구멍에 한쪽 끝을 넣어주면은 네키 목도리가 완성이 됩니다.